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의안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의안 현황, 이런 자료가 있고, 이 의안 현황 전체 1026건,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열리고 1026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는 안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026건. 지금 우리 22대 국회가 문을 연지한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1000건이 넘는 입법안이 벌써 쇄도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야, 지금 이 군형법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벌써 개정안이 막 나옵니다. 집시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민사소송법 일부,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중재법 일부, 선박 소유자 등의 소액 사건 심판, 유류 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말도 못하는 법들이 쏟아지고요.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농업재해대책법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이 안을 들여다보면 무수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법안들도 많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법들이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마약, 호스피스, 안락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또 벌써 개정안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저께 불나고 하루 만에 막 개정안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청래 징계안도 있군요. 네. 이건 누가 신청했는지 안 볼까요? 누가 신청했는지, 네, 제안자 목록 한번 보겠습니다. 발의 명단, 네, 다 국회 국민의힘이군요. 네. 배준영 의원 등 20명. 김은혜, 박성원, 박준태, 우재준, 정의용, 진종호, 조원희 주에서 20명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징계안이니까 내용이 없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도 있습니다. 소위 민폐 주차가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어. 사유진 공동주택 주차장은 규제 대상이 아님. 차주에게 그러나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 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주체를 두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군요. 네, 20조의 3을 신설해서 어쩌라는 건지는 안 써놨군요. 제안 이유가 엉망이군요.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내용도 없는, 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쫙 내고 있군요. 요즘 들어서 어떻게 된 바인지 정당마다 이 제안자가 한쪽은 완전 국민의당이 전부,
또 어떤 거는 민주당이 전부 그렇습니다. 네, 한 칸만 더 넘겨볼까요? 공유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있군요. 낙동강 유역 취수 언답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아, 이거 논란이 있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곽규택, 민홍철. 네. 네, 주요 내용, 예, 여기는 주요 내용이 있군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해라. 원활한 국가재정법 예타 면제. 되게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사이에 또이 전체가 좀 바뀌어서 1026건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 1031건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법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법들이 늘어나고 있나? 보겠습니다. 급조한 가짜 법률이 쏟아진다. 어제까지 1000사건, 아침에 제가 확인할 때, 지금 확인하니까 1031건이니까 벌써 27건이 더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비서들이 뭐 바쁘군요.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도 되기 전부터 법안을 막 만들었나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법안을 만들었다 그래도, 이야, 이거 법안 하나 만드는데 며칠 만에 뚝딱뚝딱 만드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이건 옛날부터 있었죠. 노란봉투법은 과거에 민주당에서도 반대하고 폐기했던 법입니다. 근데 이번에 들이밀어가지고 하는 거죠. 노란봉투법은 친노조법이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양곡법, 농산물 가격 안정법, 이런 것들은, 최악의 법이죠. 방송산법, 방통위법, 이런 것들은 방송장악법입니다. 감사원 통제법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함부로 감사를 못하게 하고, 감사를 해도 그 내용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혼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개정안. 시행령을 다시 국회가 검열하자는 검열법. 총리와 장관이 불출석하면 처벌하겠다는 불출석입니다. 예. 웃자가났군요. 그 다음에 조국이 제안한 검찰청 폐지법은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왜곡죄라고 하는 소위, 이 법이 아닌 법인데, 이게 법의 형식과 이름을 빌린 법 아닌 법, 정치를 사법화하는 법입니다. 표적수사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법왜곡죄 이런 것들. 가짜 법률에 대해서 제가 네, 특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유불리를 법에 반영하는. 내가 유리하면 법이 되고 불리하면 반대하죠. 일시적 감정과 유불리를 법에 반영한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동규제법.
시장을 왜곡시켜 정의를 달성하려는 법체계. 근데 이 정의도 달성이 안 되고 시장 가격도 왜곡되는 결과를 불러오죠. 양곡법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같은 것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시장의 가격 체계에 영향을 주려는 법. 시장을 윤리적으로 정화하려는 다양한 욕구를 법에 반영한 것. 정치적 목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 체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